두 분 다 기러기 아빠인데 네. 기러기 아빠들 두 분 외에도 이제 많으시잖아요 지금. 네.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두 분은? 저는 오피스텔에서 하는데 네. 밤에 이제 들어갈 때 네. 그 오피스텔은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복도에서 이제 된장찌개나 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날 때 쓸쓸하죠. 저는 스팸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냥 햄만 구워서 먹어요. 아, 그런가. 아니 그렇게 드시면 먹고 살려고. 아, 저도 아침은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 처음에는 가스레인지에 2분짜리, 3분짜리 있잖아요. 네네네. 골뱅이 통조림 팔두만. 예. 아침에 골뱅이 먹어요? 여봐요. 매일 똑같은 거 먹어봐, 이 사람아.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날은 고추참치 먹었다가. 바꾸다 골뱅이로 간 거야. 아, 월요일, 화요일, 그래도 주일. 그래도 골뱅이를 먹죠? 아니 매일 골뱅이 먹는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월요일 반찬 또 할바지 바른대로 바꾸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보통 이제 보통 수입의 대부분을 많이 보내시죠? 예. 전체를 다 보낸다고 봐야죠. 거의 전체를.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구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고 집 완전 처분. 집을 완전 돈을 완전히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집 빌려 샀습니다. 아.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영주권인가 나왔어요? 아니 저 은퇴비자. 은퇴비자. 왜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가 나와? 김국 씨는 어디 가겠어요? 지금? 네. 시드니 있다가 이제 하와이인데요. 우리는 많이 들어가요. 달러가 하와이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비싸요, 비싸요. 옮겨 보려고 생각 중인데. 어디로요? 필리핀 오세요. 아니, 필리핀. 거기 좀 싸요? 아, 거기 괜찮지. 뭐 태국, 뭐 필리핀 얘기 좀 해도 돼요? 아, 필리핀 싸요. 이민 피하시는 분들 상담방송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름 근데 문제 뭐냐면 이름을 다 제 와이프 이름으로 했어요. 예. 필리핀 거를. 아, 예. 그래서 내가 내 제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너 바람 나면 그치 되는 거야. 열심히 살자. 기러기 아빠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밤에 기러기 아빠의 장점. 한국에서 같이 살 때는 일주일에 두 번은 싸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반을 필리핀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아, 따뜻하시구나. 그리울만 할 때 가는 거야. 아. 응? 가서 또 슬슬 싸워, 마지막에 슬슬 싸울 때. 싸울 때 좀 와. 아. 항상 그리운 거야. 아, 김태우 씨. 김태우 때 되면. 가사네, 가사. 네. 다시 또 이렇게 그런 기회가 와도 기러기 아빠로 사실 거예요? 이게 이제 헐게 못 돼요. 헐게 못 되고. 네. 저도 그 물 한 모금 주세요. 그 장점이 많이 좀 지치셨나 봐요, 두 분이. 네. 그리고. 네. 이게 사실 방송에서 기러기 생활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드세요. 아니 앉아. 자랑 여봐요. 남자. 가 그럼. 아니. 중간에 가시면 어떡해요, 형님. 아니 주변들 얘기 뭐 아니 형님 여태까지 무슨 얘기 다 들어드렸잖아요. 아, 성격이 왜 그래요, 도대체? 너도 혼자 살아봐. 아니 혼자 살아. 아니 어디 그런 거 혼자 살아요. 잠깐만요. 너 자식이라도 있지. 가요. 가요. 형은 기러기 아빠시잖아요. 그냥 기러기예요 그냥. 나는 진짜 이 친구를 좋아하는 게 김국진만한 개그맨이 없어. 아니 선배님들 빼고. 근데 한동안 결혼 문제 때문에 쉬더니 여기서 혼자 있냐. 욕만이 어디 가고. 형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또 마음을 건드렸구나. 왜 그러세요? 아니 나 이 사람만큼 나 인기 있는 개그맨은 못 봤어. 아 그럼요. 최고죠. 그거 우리가 인정해. 그렇죠. 하이 퀄리티예요. 아 예. 한때.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디오 스타에서. 그러니까. 형 왜 그래요? 사실 첫 번째 음반 이야기인데 이제 그만해요 이제. 아 형 왜 그래 자꾸만. 자 음악 얘기하죠. 어디 가려고? 안 가요. 내가 형까지 가겠어요.